이데일리 TV입니다. 기아, 솔루엠, 파인테크닉스, 넷마블, 삼양홀딩스, 에스티팜, 아프리카TV, 게임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한국경제TV는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노바렉스, 솔루엠,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TK케미칼, ISC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입니다. 신성 ENG, 이오테크닉스, 노바렉스,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에스텍까지 올라왔네요. 자,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A프로젠 KIC, 그리고 현대건설, 성창기업지주, 한국패키지, 파인테크 믹스까지 담았습니다. 네, 한 흐름들 좀 짚어보면서요. 세 가지 종목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아프리카 TV 별로 한번 설정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고 동영상 관련된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19 이후에 이 플랫폼 업체들의 몸값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대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많이 모이는 채널의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고성장을 보였고 아프리카 TV 역시도 이제 동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몸값이 높아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TV 하면은 뭐 게임 방송이나 이런 것만 위주로 했어요. 그래서 1, 20대 정도가 주요 시청층이었다면 요즘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낚시라든지 정치라든지 굉장히 이제 컨텐츠의 범위가 다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 연령도 다양해졌고 시청 연령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층의 안정성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광고 단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결제력이 있는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별풍선이나 이런 부가 수익이 네,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아프리카 TV가 다시 보기에 그 중간 광고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광고 중에 단가가 제일 비싼 게 중간 광고입니다. 그렇죠. 중간 광고는 안 볼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갑자기 한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기다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측정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또 콘텐츠들도 많이 좀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VR 듀엣 노래방도 출시를 한다고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아직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으로 예, 딱 엮인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VR이라든지 AR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시청층도 늘어나면은 메타버스 주로 엮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빼면 딱히 단점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 가능할까요? 지금 오늘장에서도 거의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신규는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로 보신다면 네,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가격을 잡자면 한 9만 4천 원 이하 정도로 네, 눌림이 좀 나오면 그때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부담이 약간 네, 상승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9만 4천 원에서 이제 매수가 된다면 일단 10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강한 종목이 네, 더 강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9만 4천원 이하에서 한번 관심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도 어쨌든 1차적으로는 10만 원대로 일단은 잡아보시면 좋겠네요. 1차 목표가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달렸다고 해도 지금 매물이 없고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99%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까지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봐드려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가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통신주 중에서 SK텔레콤을 가지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SK텔레콤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주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비통신 부분의 사업도 좋아요. 그래서 통신과 비통신 부분의 사업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서 예전에는 통신주 하면 경기 방어주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완전히 성장주로 바뀌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G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됐죠. 네, 앵커님도 이제 5G 스마트폰 쓰시죠? 그럼요. 네, 저도 이제 그런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ARPU,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됐다라는 거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는 콘텐츠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해 주셨듯이 VR이나 AR 콘텐츠 아직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빠른 시간 내로 지금 메타버스가 어쨌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VR이라든지 AR 콘텐츠를 스마트폰으로 즐기고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동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5G가 이제 든든하게 좀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뭐 통신주는 저 3, 4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사물인터넷 이런 곳에도 모두 다 5G가 광범위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비통신, 네, 미디어라든지 뭐 보안, 커머스 이 부분의 성장성도 받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5G인데 6G까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5G가 잘 터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6G까지 가기는 물론 우리가 느끼는 6G 시장은 한 10년에서 20년 뒤 정도 될 거니까 지금은 일단 5G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하나투자증권이요. 목표 주가를 39만 원까지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도 워낙에 좋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좋고 아까 제가 아프리카 TV 말씀드리면서 플랫폼 업체의 몸값이 높아졌다 말씀드렸죠. 예. SK텔레콤도 마찬가지로 네, 플랫폼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우상향 네, 중장기로 보면 네, 40만 원까지도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통신주가 경기 방어주로서가 아니라 성장주로서 좀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고 있네요. SK텔레콤 오늘 30만 7천 원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눈여겨보시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이제 JIP 엔터인데요. 그 엔터주도 요즘에 좀 흐름이 괜찮았죠. 네, 예. 메타버스와 역시 엮인 부분들도 있었고 엔터주는 그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하이브가 BTS 컴백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4% 넘게 그렇죠? 오르죠. 네, 그래서 JYP 엔터의 아티스트의 활동이 본격화되냐 이게 중요한데 JYP 엔터는 나름대로 튼튼한 아티스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뭐 트와이스라든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잇지라든지 풍부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2분기, 3분기까지 소속 아티스트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모멘텀은 확보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지상파에서 이제 그 박진영 씨가 사이 씨와 보이그룹 프로젝트 방송을 조만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TV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요게 시작된다고 해서 뭐 JYP 엔터가 간다 이런 말은 아닌데 JYP 엔터 아티스트들이 다시 한번 아티스트들이 조명받을 수 있는 환경은 형성된다라고 보니까 뭐 플러스 알파적인 모멘텀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것은 네, 엔터주에는 좋은 소식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언택트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JYP 엔터에서도 이런 언택트, 뭐 온라인, 모바일 네. 콘서트들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는 새삼스럽게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는 일단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좀 횡보세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경우에서 지금 이런 모멘텀들을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지루해요.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기관 외국인 양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실적이에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도 빠르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티스트 활동이 2분기부터 본격화되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까지 보유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3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3만 4천 원대에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이다가 서서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뭐 빠르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고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34,100원대 흐름 강보합권이네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팀장님 관심 종목 알아볼게요. 어떤 관심주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요즘에 그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관련주 내에서 모토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자동차 부품주인데 그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관련
관련주가 많이 주목을 받고 수소차 관련주가 요즘에 약간 소외됐다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기차를 이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게 현대차의 수소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의 수소차 라인업도 확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현대차 그룹이 2025년까지 친환경차 라인업을 꾸준하게 확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카 이런 것들이 보통 승용차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 승용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타는 차, 뭐 출퇴근할 때 타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던 가정에서 구비하는 게 이제 승용차고요. 그런데 앞으로 현대차가 밝힌 부분이 뭐냐면 승용차에서 이제 상용차까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상용차는 뭐 트럭이라든지 뭐 버스라든지 보통 이제 업무를 영위할 때 이제 필요한 차량을 상용차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확대가 된다면 전기 수소차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기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되겠고 환경회의가 또 시작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또 각국의 정상들이 또 모이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내에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관련된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어요. 최소한 환경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서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가 다음 주까지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 주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또 들어보죠. 네, 그래서 모토닉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는 좋아요. 네, 하락하는 추세를 벗겨내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돼서 완만하게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재 주가가 13,500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주가 이하 수준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고점이 되는 가격인데 이게 작년 12월 그리고 2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토닉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언급드린 대로 친환경차,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복합적으로 다 같이 보셔도 된다는 점, 물론 현대차라든지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포함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있었던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손절가가 될 것 같으니까요. 13,500원 이하 매수 가능,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전략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토넥 지금 현재가도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5,000, 손절가는 12,500원입니다. 짧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주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전문가분들은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이쪽도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올라갈 동력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또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해라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모토닉이 가장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기차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아까 환경회의 말씀드렸지만 그 상하이 모터쇼에서 또 이제 전기차라는 수소차가 또 대거 공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친환경차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친환경차는 이제 장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 그동안 이제 친환경 관련된 풍력 태양광주보다는 자동차주 부품주가 좀 덜 올랐다고 생각돼서 가격적인 매력을 봤을 때도 전기 수소차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